은혜 갚은 생쥐.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농부가 일을 나가다 보니까 살인문 앞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쥐는 바들바들 떨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놈 배가 고픈 게로구나. 마음씨 착한 농부는 밥알을 몇 개 가져다 쥐 앞에 놓았습니다. 쥐는 밥을 먹고 기운을 얻어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그 뒤부터 쥐는 점심때만 되면 찾아와 밥을 얻어먹더니 어느새 투실투실 살찐 어미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쥐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여보, 얘들아, 이것 좀 봐라. 농부가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빙글빙글 뱅글뱅글 춤을 추며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농부와 아내와 아이들도 쥐들을 쫓아 덩실덩실 춤을 추며 따라 나갔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르르 폭삭!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쥐떼들은 어디론가 쪼르르 사라져버렸어요. 농부가 구해주었던 쥐가 집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농부와 가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쥐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았답니다.